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. 이 노래가 압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나는 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싶은데 이 세상은 왜 나에게 자꾸 꿈을 강요하지?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곡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. 네, 다음 곡 후라이의 꿈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다니고 왔는데 10월이 정말 축제의 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날씨도 많이 서늘해지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희도 좋은 추억 만들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이 남아있어요. 네, 저희 마지막 곡으로는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마무리하고 가실 수 있게 네, 이 노래도 많이 아실 거예요. 어쿠스틱 콜라보의 그대와 나 설레임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
사랑해 나오는 부분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윤별과 향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곡 빼고 남은 다 앵콜곡으로 준비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 앵콜이었어요. 자, 우리 향기팀 잘했다고 박수! 고생했어요. 내년에 봐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자,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던 우리 뉴판타지아 불꽃 퍼포먼스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.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인데요. 우리 일단 난관에 있는 분들 네, 잘하고 있습니다. 아무도 자리 일어나지 않고 잘 앉아 계시고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신호 드리면 그때만 몸 살짝 돌려주세요. 왼쪽으로. 예, 그 전에는 저 보세요. 예,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목소리 AI 시스템이에요. 100dB 되면 자동입니다. 그리고 용이 몸을 딱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10년 안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서 계신 분들 있죠. 서 계신 분들 이제 앉아주세요. 뒤에 민원이 너무 안 좋습니다. 뒤에 카메라 감독 한 10대가 이걸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가리고 있대요.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, 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세요. 이제 자 앉으세요. 자 앉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한테 할 말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뛰어오시네. 자 우리 이제 좀
진행해 주시고 이제 앉아 주시고 또 저기 서 계신 분들은 다 앉아 주세요 이제. 아 좋습니다. 어? 아 선물 좀 드릴까요? 잠깐만요 시간이 되나? 55분. 아 됐대요. 아 우리 실장님께서 오다가 떨어졌습니다. 아 기다려 또 가서 끌고 와야 돼 저거. 저의 어떤 시그니처죠? 아닙니다. 그건 제가 뜯을 거예요. 네. 아, 이거 하나 이제 퍼포먼스예요. 아, 밑에 주세요. 이거 끊는 것부터 제 할 일이에요. 어머니, 어디 가세요? 화장실 가세요? 갔다 오면 끝나 있어요? 미리 말씀드릴게요. 가면 끝나요? 화장실 줄 많이 서 있습니다. 예? 네? 자, 알겠어요. 아이고, 잠깐만요. 애가 이쁘네. 엄마 어디 있어, 엄마? 아. 할머니 닮았구나. 할머니 닮았어. 자, 고맙습니다. 아까 형님 혹시 57년 10월 6일날 형님이시죠? 가만 안 둬요 진짜. 빨리 들어가세요. 행사 방해하지 마시고. 저 사원들이 있습니다. 빨리 들어가세요. 술 많이 드셨네. 아니 안 먹어요. 형님 들어가요 제발. 예, 네, 알았어 들어가자. 훔쳐 갔다면서요 아까. 예, 네. 김제 경찰서에서 아까 신고 들어왔어요. 네. 자, 이게 제 하나의 퍼포먼스예요. 네. 또요? 자, 잠시 집중하세요. 제 애기 찾습니다. 자, 우리 7세 여아 유다은입니다. 이름이 유다은이에요. 머리 아랫부분이 보라색 곱슬기가 있고요. 양털 옷 위에 노랑, 아래는 초록이래요. 위에 노랑, 아래 초록. 이 아이를 찾고 있는 거죠. 네, 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.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. 자, 둘러보세요. 7세 정도 아이고요. 위에는 노랑. 밑에는